은행 등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선이 상향 조정됐습니다. 금융위원회는 오늘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조달금리 변동폭만큼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은행의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은 올해 상반기 6.5%에서 하반기 6.79%로, 상호금융은 8.5%에서 9.01%로, 카드는 11%에서 11.29%로 상향 조정됐습니다. 한편 정부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. 이 가운데 민간 중금리 대출은 신용 하위 50%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로,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